시청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세무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들의 세금 고충이 생업 유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납세자 지원단을 지난해 5월 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생계의 일환으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 실업자와 퇴직자 등 생애 최초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나아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서민들의 지원 요청이 없어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직시 해결을 지원하는 직권 지원 제도와 미취업 청년 실업자, 퇴직자 등이 생계 일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세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창업자 멘토링 제도도 시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영세 납세자 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직권 지원 제도는 이러한 지원 요청이 없어도 부녀자나 고령자, 재사업자 등 특정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이분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즉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자 멘토링 제도는 창업자분들이 스스로 어떤 세금 문제에 대응하고 최소한 세금 신고 정도는 본인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의 세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 단계에서부터 최초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창업자 멘토링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외부 세무대리인을 451명에서 1,764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10명 내외 인원을 풀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납세자 지원단은 영세 납세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세무 도우미를 지정하고 세무도우미는 발생된 세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영세 납세자에게 상담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후 영세 납세자와 지원단은 상담을 통해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소명 자료를 부가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 대상은 예상 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의 개인 납세자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 영세 납세자입니다. 고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고지가 예상되는 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즉 법인 사업자나 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그런 재산 제세와 관련된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과세 자료와 세무조사, 불복 청구, 고충 민원, 체납 처분 분야 등에서 법령 자문과 상담 등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나 부가가치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국번 없이 116번으로 전화를 건후 5번을 누르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함으로써 서민생활 조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세 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통해 6만 7천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고충 민원과 불복 청구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